안녕하세요, 포랑입니다. 오늘 제가 그 미국의 그 핫휠스라는 그런 토이카 회사만큼 규모가 있는 제이다 토이스라는 곳에서 일하는 제가 그 토이카 디자이너를 좀 알고 있는데요. 세이초라고. 옛날에 그 서울 오토쇼 할 때 외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디자이너로서 또 강연도 했던 뭐 이런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이번에 그 제이다 토이스에서 나오는 신형 브롱코가 있어요. 네, 브롱코 토이카가 있는데 이거를 또 디자인을 한 친구인데 또 이게 또 제품이 나와서 저한테 몇 개 또 선물로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받으러 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제이다 토이스는 아직 한국에는 이렇게 많은 팬이 뭐 있진 않은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마다 어떤 퀄리티라든가 어떤 디자인 어떤 매력 같은 걸 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고 또 사고 싶은 욕구를 일으키는 그런 장난감입니다. 또 이런 장난감을 직접 그리는 또 디자이너의 어떤 그런 또 설명과 함께 이번에 제이다 오토쇼에서 나오는 그 토이스에 나오는 네, 새로운 브롱코를 제가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드디어 이제 제이다 토이스의 토이카 디자이너죠. 네, 세이초님을 만났습니다. 네, MNK 독자님들 위해서 또 인사 말씀 하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세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세이초 디자이너님은 그 한국인 최초로 토이카 명예 전당에 그 후보로 오를 정도로 굉장한 실력을 지닌 네, 이런 또 멋진 디자이너신데요. 자, 이번에 또 새로 출시한 이 브롱코 토이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뭐 간단한 또 이제 재밌는 토이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이번에 새로 나온 브롱코입니까? 네. 네. 이게 2021년 포드 브롱코 이번에 새로 나온 124 스케일 다이캐스트 그 컬렉터블입니다. 이게 진짜 한국에서는 거의 구하기도 힘들거니와 미국에서도 이 브롱코를 지금 토이카로 만든 업체가 없죠, 많이? 예,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아직 나오지 않은 이건 그 PPS라고 프리 프로덕션 샘플인데 아, 예. 이건 이번 한 해는 그 월마트에서만 익스클루시브로 나갈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제가 볼 때도 좀 디테일하게 보이면서 만들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 만들면서 뭐 에피소드 같은 게 몇 개 있으시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그 포드에서 먼저 3D를 받고 그 2년 전부터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워낙 새로운 차라서 나오지 않는 만들어져 있지 않는 차고 3D로만 하려니까 중간에 뭐 디테일 모델의 디테일이라든지 아니면 그 모델의 여러 가지 트림들이 있는데 어떤 트림으로 어떤 바퀴며 어떤 옵션이 나가는지가 그 확실히 정해지지가 않아서 저희가 프로덕션으로 나가기 바로 전까지 계속 조정을 하면서 그 수정하고 또 바꾸면서 지금 드디어 여러 옵션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뭐라 그럴까 그 스마트 툴링이라고 한 툴링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낼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만들어냈어요. 와, 근데 제가 그냥 봐도 이게 굉장히 좀 네, 쉽지 않은 작업인 것 같은데요. 이 사실 토이카 디자이너라는 게 굉장히 또 이색적인 직업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우리 디자이너님께 어떻게 이런 일을 또 하시게 됐고 뭐 이런 일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어떤 보람이라든가 이런 걸 좀 여쭤볼게요. 그 토이카 디자이너의 장점, 뭐 재밌는 점이라면은 그 일반 그 프로덕션 그 저희가 나오는 정말 그 차보다 더 쉽고 빠르게 제가 스케치한 아이디어를 쉽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그 컨셉 자동차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지난번에 그 토이카 명예의 전당에 오르셨는데 올해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아, 명예의 전당에 오르지는 못했고 후보에만 뽑혔는데 아니, 그것도 제 경력으로 굉장히 영광이지만 그 한 번, 두 번이면 저기 뭐 충분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어떻게 해서 그 후보에 올랐는지도 잘 몰라서 정말 그냥 뭐 감사하게 그 뭐지? 그 어워드 같은 거 그냥 후보 어워드 같은 거 받고 그리고 감사하게 그 메시지 보내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한국에 있는 팬과 미국에 있는 팬들에게 그 어떻게 하면은 그 토이카 디자이너를 꿈꾸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토이카 디자이너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토이카 디자이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번 그 자동차 그 직접 그 익스테리어를 디자인하는 그 디자이너가 있고, 또 다른 한 팀은 그래픽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 자동차 디자이너가 자동차를 디자인하면 그 위에 그래픽을 입히는 여러 가지 색깔이라든지 그런 그래픽을 입히는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 두 개 다 되게 재미있고 진짜 신나는 직업이라서, 뭐 보통 디자인 회사에 들어가려면 그 가는 학교와 똑같이 그래픽 디자인 전공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션 뭐 아니면은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전공이면 누구든지 어플라이 할 수 있습니다. 제이드 토이스는 지금 20년이 됐고요. 그 얼반 스트리트 자동차나 그리고 애프터마켓 튜닝된 자동차를 위주로 만드는 컬렉터버 다이캐스트고요. 다른 회사들과 그게 굉장히 다른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스탁 자동차보다는 저희들이 언제나 바퀴를 튜닝해서 바꾸고 그리고 색깔이라든지 그래픽을 입히면서 여러 가지 튜닝을 하는데, 그거를 똑같이 저희는 다이캐스트에 접목을 시켜서 그런 모습을 컬렉터블 형상으로 만들어서. 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세이초 토이카 전문 디자이너님과 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 저한테 오늘 이 특별히 아직 이 본격 판매하기 전에 이 모델 브론코 이거를 또 선물로 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오늘 고맙고요. 아, 여러분들 그 만약에 미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타겟이나 월마트 가시면 이 자동차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제이다 토이스에서 만드는 이런 모델을 한번 구입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MNK 기업 폴 황이었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